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쁘다 바빠 직업 탐험 진한 이야기. 김밥 옆구리가 펑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져온 비장의 무기 또띠아. 과연 진이는 또띠아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응? 아니 근데 진이 요리 연구가가 이 또띠아를 보니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르는 건 바로 이거야! 무슨 일이에요 진이? 어? 선생님!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요? 됐다! 친구들 진이가 이 또띠아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진이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뭔데요? 요리 연구가답게 뭔가 엄청 특별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피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별 모양 피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별 모양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또띠아에 칼집을 내줘야 돼요.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다섯 개로 칼집을 냈으면 특별한 고구마 무스를 넣어볼 거예요. 진이가 좋아하는 고구마 무스를 여기 가운데에다 짜줄게요. 요리 연구가답게 응가 모양으로 만들게요. 예뻐요, 진이. 오! 아주 잘했군. 또띠아를 가운데에 놓고 세모로 접어줄게요. 꾹, 꾹. 꼭. 우와 이렇게 하니까 벌써 별 모양이 됐어요. 이제 재료를 쏙쏙쏙 위에 토핑해 줄 거거든요. 진이는 토핑이 많이 들어간 피자를 좋아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토핑들을 골고루 넣어볼 건데 진이가 마음에 드는 것부터 골고루 넣어주세요. 진이가 마음에 드는 아이는 바로 새우예요. 채소도 골고루 올려주세요. 하나 됐어요. 하나. 진이 피자 다 꾸몄어요? 그럼요. 선생님 이것 봐요. 진이 엄청 잘했죠? 진짜 예쁜데요? 진짜 별 모양 같아요. 그럼 이제 먹으면 되나요? 아 지금은 먹으면 안 되고 선생님이 구워줄게요. 이제 다 익은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게 잘했네요, 진이. 달걀볶음밥을 만들어볼까?
넣어줄게요. 살살살 밥을 넣어줄게요. 밥 위에다가 소스를 부어주고 채소와 함께 밥을 섞어주세요. 달걀 두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달걀을 풀어서 밥과 함께 볶아주세요. 자, 파인애플 달걀 볶음밥이니까 파인애플이 빠질 수 없겠죠? 달콤달콤 파인애플을 몽땅 넣어서 다시 섞어줄게요. 자, 이제 파인애플 접시에다가 지니가 만든 볶음밥을 넣어줄게요. 지니를 따라서 파인애플 달걀 볶음밥을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지니가 요리 연구가가 되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고얀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요리 연구가는 음식을 더 예쁘고 맛있게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요리책도 많이 보고 요리도 많이 연습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쁘다 바빠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쁘다